네, 안녕하세요. 텃밭유랑민입니다. 자, 오늘은 개운죽을 사봤어요. 화훼마트를 가서 샀는데 개운죽 20 적힌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게 20cm란 소리겠죠? 이 정도? 10 정도 되겠네요. 5,000원 주고 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고 길이는 20cm 정도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이미 뿌리가 나와 있고요. 여기 이제 물 마르지 말라고 스펀지에 물까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죠. 위쪽은 처리되어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느냐, 물에 잠궈만 주면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. 계속 크죠. 이것들이 쭉 커요. 쭉 크는데 나중에 이게 이 대가 잘못되거나 해서 얘를 탁 끊어내잖아요. 끊어내서 또 물에 꽂아두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. 그래서 또 요거 나름대로 또 하나의 또 개체로 키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개운죽을 좀 좋아했었습니다. 옛날에 뭐 이렇게 어항 뒤쪽을 장식할 때도 썼고 집에 한켠에 좀 벽이 보인다든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냥 포인트가 초록색이 좋아서 그렇게 할 때도 좀 썼던 놈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냥 컵에 이런 컵에 크리스탈 컵에 그냥 담궈놔도 돼요. 그래도 그냥 없는 것보다 이쁘죠. 충분히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도 올리겠지만 대나무로 화분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이런 식의 대나무 화분,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런 식의 대나무 화분을 만들고 개운죽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자,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쁘게 잘 컸죠? 화분, 대나무 화분이고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. 대나무 화분 사이로 개운죽이 나와서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자, 뽑아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어요. 페트병, 페트병에 하이드로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잡아주고 밑에 뿌리가 나 있죠? 이렇게 이제 부족한 물이 부족해지면 물을 여기까지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놔두면 밋밋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. 집어넣으면 물은 안 보이고 자 이렇게 두면 장식 소품으로 좋죠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별 관리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어느 순간 또 보면 커 있습니다. 그런 맛에 키우는 거고 자, 요놈은 좀 큰 화분이고 대나무로 제가 화분을 만들 때 제일 처음 만들었던 화분이 요놈이에요. 해서 요 그림도 그리고 여기 뭐 아니나 다를까 여기 뭐 절이나 정자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무늬도 있고 암석처럼 생각의 나름이죠. 예,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옆에 대나무를 그려줬고요. 이건 조선시대의 작품을 제가 이렇게 축소해서 그렸는 겁니다. 그리고 얘는 화분으로 썼었기 때문에 위에서 뚫려 있죠. 이렇게 물구멍이 뚫려 있어요. 뚫려 있는데 이제 이걸 다시 또 막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페트병이 여기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이 화분이 작아요. 작아서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런 비닐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죠. 요런 비닐을 끝을 묶어주고 끝을 묶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얘를 여기 넣어요. 그리고 요 위에다가 하이드로볼을 집어넣어서 채우면 얘가 수반 역할을 하는 거죠. 요 안에서.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얘가 들어간다고 치면 요 정도 들어가겠네요. 그럼 여기서부터 말아서 자 이 정도 잘라내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좀 말아줍니다.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많이 넣을 게 아니라서 자 일단은 하이드로볼을 조금 채워볼게요.
숟가락 자주 써요. 쓰기 편하니까. 자, 이 정도 높이를 일단 채우고 여기 이제 자 들어가는지 한번 봅니다. 이렇게 해서 받치면 네, 이 정도까지 내려가네요. 자, 여기서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 한 개나 두 개를 쓸 거라서 일단 잘라내고 필요한 것 이제 잘 어울리는 걸 찾아야죠. 잘 어울리는 걸 찾아서 자 이거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. 스펀지로 되어 있고 요 중에 자 여기에 한두 개를 넣을 거라서 웬만하면 자 요런 식으로 싹대가 두 개인 거 요런 걸 넣으면 이뻐요. 나머지 한 개짜리는 다른 곳에 많이 같이 쓸 때 써도 되니까 일단 두 개짜리 좀 괜찮은 걸로 골라 가지고 이렇게 만일 여기에 두 개를 넣는다고 치면 이렇게 세우는 거죠.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놓거나 똑같이 반대로 놔도 되고 이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네 개잖아요. 크면은 좀 풍성해 보여요.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잡고 봉지 안에 넣어줘요. 넣어주고 이제 얘네들을 고정시키는 겁니다. 하이드로볼 남은 걸 넣어서 일단 잘랐는 거는 어차피 또 쓸 거니까 일단 물에 담궈 놓겠습니다. 사왔는데 보면 사이에 이렇게 뿌리가 안 난 애들도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을 담궈 놓으면 뿌리가 나요. 정뿌리가 나는 게 실패하고 얘만 이 물줄기로 얘만 조금 자라다 한 이만큼 자라다가 뿌리 나는 게 실패했다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내고 다시 뿌리를 받아도 되고요.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그냥 얘를 뜯어내 가지고 그냥 물에 담그면 뿌리가 납니다.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하시고요. 요거 집어 넣으실 때 넣다가 뽑으면 안 돼요. 넣다가 뽑으면 여기 넣어놨던 하이드로볼을 다시 쏟아야 돼요. 다시 넣기 힘드니까 요런 식으로 이 하이드로볼은 많이 채워줘도 되고 그냥 이게 고정의 역할을 해요. 지금 대를 잡아주는 역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한 요정도? 요정도 해도 되고 이 대나무 화분에 요 위로 비닐이 많이 안 나가고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 높이까지 한 요정도까지는 하이드로볼을 채워주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. 안 흔들리게. 그래서 남은 만들을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. 대나무 화분 만드는 거를 조만간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이제 뭐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인터넷 보고 공부해서 혹은 몇 번 해보면서 제가 익힌 방법이라서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좀 수준이 낮아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제가 대나무만 가지고 뭘 공예를 하는 전공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,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는 들으면 좋아요.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. 그게 아니라 해도 일반인들이 이제 취미생활 하기에 저도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만드는 방법도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. 나중에 만드는 방법도 올릴 거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 넣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요 크기에 맞게 이게 좀 너무 많이 들었네요. 약간 주물럭주물럭 해서 조금 좁게 만들고
자, 숟가락으로 숟가락 뒤쪽으로 옆에 공간을 살짝 눌러주면 얘들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자, 들어갔죠? 들어가면 이제 비닐을 정리를 해줘요. 밖에서 뭐 조금 보여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크게 잘 안 보이게. 자, 요 정도. 이렇게 해서 얘들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. 자, 요렇게.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. 그러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아, 이제 다른 애들도 진열되어 있네요. 자,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.